아니 이런 젠장, 내 재산이 200만 달러밖에 없잖아. 이래가지고는 페가시 토레로도 못 사고 300만 달러의 슈퍼 볼리토도 살 수가 없어. 이런 젠장.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GT5에서 사무소 임무가 두 배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무소도 절반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군요. 바로 저의 사무소로 이동을 해볼게요. 브랭클린 오랜만이에요. 자 바로 임무를 시작해볼게요. 보안 계약도 두 배, VIP 계약도 두 배인데, 근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VIP 계약을 할 거예요. 여기 뭐 임무 3개 있고 밑에 인트로 두 개 있는데, 다시하기 만남. 이 임무는 두 명이서 진행하는 두 배 이벤트. 이제부터 골프 갈 건데 골프를 잘 치는 사람처럼 보여야 돼. 최대한 편한 복장. 아 브랭클린, 아 오랜만이네 이거. 보세요, 벌써부터 옷부터 칭찬하잖아. 거물들을 만나러 갈게요. 삐쩍 마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맨 왼쪽. 아, 반갑습니다. 아, 날 알아보는구만. 이 사람 누구야? Finish up. No, screw this. I still have friends on the board.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GT5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보여줘야겠어요. 자, 후드로 패러 가자. 재밌겠구만. 이 골프 카트를 드립 받을게요. 에잇, 나샷 내렸다. 잠시만요, 이 사람 죽여도 되나? 죽여도 되나? 처리했습니다. 자, 다음 차량 갈게요. 가자. 나샷. 아이고, 우리 팀 죄송합니다. 아, 이 친구죠? 아, 마이 갓. 이 친구지, 이 친구. 자, 갈게요. 준비하시고. 미션 클리어. 18,500달러 쏘쏘. 자 이제 다음 미션, 데이터 회수.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할 때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저의 사무소에는 다른 팀원분들이 왔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안 돼요. FIB 건물 옥상으로 출발해볼게요. 채광창에 접근을 하십시오. 여기. 그리고 뽁뽁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려갈 때 다리 조심하시고. 아이고 관절이야. 통신실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통신실이죠. 저기를 이제 날려버릴 거예요. 나이스 샷.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USB를 꺼내서 여기다 끼워줍니다. 빨리빨리 하라우. 1초 죽었어. 자 이렇게 키보드를 깨놓으시면은 비밀번호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여기 컴퓨터에다가 바이러스를 심었고요. 좀 기다려야 돼요. 아 뭐야 이거. 잠시만요. 튕겼어? 여기서 엔터 누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안 튕겼다. 깜짝 놀랐네. 계획이 변경됐어. 이 데이터 패턴이 이상해? 이쪽에 있는 하드 드라이브로 훔쳐서 나갈게요. 그리고 저의 슈퍼 볼리토 카본. 여기죠? 저의 빌딩. H는 헬리콥터란 뜻. 미션 클리어. 아니 뭐 돈도 안 주나 이거? 다음 거. 나이트 라이프 유출. 나이트 클럽에서 탐지된 신호를 조사하고 닥터들의 도난당한 음악 사본을 추적하십시오. 확인. 그래서 헬기를 타고 나갈게요. 매버릭이야. 설명창을 보니까 청소용 밴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아 여기가 목적지고 청소용 밴은 여기 있어요. 아이고 갑시다. 나이트 클럽 안으로 들어 갑니다. 짜잔 짜잔 짜잔. 여기가 입구예요. 설마 복장이 바뀌었네요. 청소부 복장. 테이프를 찾아야 됩니다. 오 안돼 뭐야 보안 테이프를 훔쳐야 되는데 이미 들켰네요. 자 플랜 B 계획 변경. 평화적으로 합시다. 평화적으로. 보안 테이프네요. 이거 챙기고 나갑니다. 마침 근처에 슈퍼카가 주차가 돼 있어요. 이런 우연이 있다지만 지금 위급 상황이기 때문에 경광등을 올릴게요. 미션 클리어. 만 달러? 자 그리고 다음 미션 이거 한번 더 해야 돼요. 선착장에서 단서를 조사하십시오. 확인. 자 선착장으로 이제 갑니다. 가깝네요. 바로 여기에요. 녹색 람파다티 토로를 찾으세요. 이거 아니야 이거? 좌표를 수색해서 요트를 찾으십시오. 좌표가 여기쯤이죠? 그러면 헬기를 타고 다시 갈게요. 참고로 이 헬기 같은 경우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헬기예요. 내부에는 뭐 샴페인 같은 거 있고. 아 이미 술을 드시고 있구나. 됐어. 여기죠? 자 뜁시다. 가자. 헬기를 버리고 뛰어. 낙하산.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천천히 갑니다. 야이! 아 대공 방어 수단이 있다고? 아 정말 위험한 녀석들인걸? 다시 왔어요. 아이, 아니 여기서 왜 죽어? 자 올라오시고 여기죠. 브릿지로 가십시오. 여기 이 버튼을 삑삑삑. 대공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선실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 밑에. 자 여기죠. 귤 먹으세요. 귤. 오 뭐야, 귤을 때리면 피가 나옵니다. 요트 내부를 수색해서 파티 장소를 찾으십시오. 확인. 아 여기 증거를 찾았어요. 이 나쁜 사람들이 시드 다 훔쳤구만. 미션 클리어. 만 달러 들어왔네요. 자 다음 미션 다시 얘를 눌러서 카지노 펜트하우스 파티에서 도난당한 음악을 회수하십시오. 복장이 되게 신기하네요. 자 카지노 차고로 출발합니다. 여기 있는 롤스로이스를 타고서 가겠습니다. 카지노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와 여기 사람 진짜 많네요. 하이아몬 같습니다. 음악 장비를 집으려면 E키를 누르세요. 데잇 갖고 와. 아니 유리를 아니 맥주병으로 내 머리를. 아 이런 나쁜 사람 같으냐고. 이제부터 여기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타이어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내려갈게요. 오케이. VIP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얘는 역시 레일건으로 맞아봤어. 에잇. 여러분들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자 이제 임무를 완수했고요. 나갈게요. 미션 클리어. 21,000달러. 오케이. 지금 회수한 복제품으로 한 개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미션이 이렇게 3번, 이렇게 3번, 이렇게 3번 총 9번을 하고 피날레를 2번 또 해야 돼요. 그리고 200만 달러 얻고. 솔직히 카스비나 패스비 난 것 같아. 자 다음 미션 상류사회 유출. 조사 컨트리클럽으로 출발.
자, 여기죠. 내려볼게요. 감시실에 접근하려면 키패드를 해킹하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팀에는 고인물이 있거든요. 이분을 따라가 볼게요. 여기로 올라와서 뛰어내려. 이렇게 뛰어내려. 오케이, 똑같이 했어. 여기로 와. 여기 맞죠? 여기. 어, 됐습니다. 보안 요원을 처치하십시오. 난 처치란 단어가 제일 좋아. 미안해요. 그리고 보안 단말기에 접속하십시오. 내 컴퓨터를 여세요. 외부 장치를 누르세요. 포스를 누르세요. 아, 해킹. 이거 쉽죠? 아, 오랜만이네, 이거. 여기서 틀리면 망하는 거야.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다음, 리무진 찾기. 리무진아, 어딨니? 자, 찾았습니다. 여기에요. 리무진이 어디로 가는지 보자. 얘를 미행해야 돼요. 아, 뭐야, 리무진 운전자를 죽이세요? 아, 죽여도 돼? 자, 운전자의 지갑을 회수해 보겠습니다. 아, 운전자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그리고 지갑을 사무소에 가져가면 미션 클리어. 다음 미션, 리치맨 저택에서 열리는 모임에 침투할 방법을 찾으세요. 이번에는 바이누드 호수 정원을 수색해서 변호사를 찾으세요. 이 얼굴 기억하세요. 이 얼굴. 일단 얘네는 아니고. 아니야. 아,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 변호사를 태우십시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변호사를 태우라고? 자, 변호사를 태우려면 이 키를 누르세요. 차에 태우는 거죠? 저도 알고 있었어요. 들어서 트렁크에다가 넣고 닫고. 제가 항상 차 리뷰할 때마다 트렁크 사이즈를 보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뒤쪽 트렁크를 볼게요. 이 정도면 사람이 한 두 명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소에 이 친구를 데려갈게요. 아이쿠, 차가 흔들리면 안 돼. 나와. 안 돼, 트렁크. 미션 클리어 됐습니다. 리치맨 저택에서 음악 사본을 회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바로 갑시다. 억만장자의 저택으로 가십시오. 아이, 설레는구만. 문 열어주시고 들어갈게요. 여기가 이제 상류사회. 어, 여기 사람들 많이 오셨네. 자, DJ 옆으로 와서. DJ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여기가 아니래요. 때려부셔? 아, 알겠습니다. 다 때려부셔. 나이스 샷. 미안해요, 안 돼. 야, 전화 폭파를 눌러주십시오. 아니, 이걸 언제 준비했지? 폭파. 나이스 샷 됐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구만. 장전하시고 레일건 쏘시고. 저 친구들 아직까지 살아있네요. 오, 떨어진다. 나이스 샷. 됐어. 해치웠나? 잠시만요. 일단 이 사람이 지금 나쁜 사람이죠? 이게 뭐야? 핸드폰 챙기고요. 용케도 멀쩡하구만. 미션 클리어. 26,000달러. 다음에 사우스 센트럴 빠르게 갑니다. 카발케이드에 탑승하십시오. 모르는 NPC를 지금 만났습니다. 어, 이 사람 누구지? 갈게요. 아니, 뭐야, 이 사람 프랭클린도 알고 라마도 알아? 아, 그럼요, 잘 알고 있죠. 라마는 멀리하는 게 좋아요. That hurt. Keep your distance, motherfucker. 거래를 방해하십시오. 무슨 거래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깽판 치는 걸 잘합니다. 오 마이 갓, 그냥 터트려버리는구나. 순식간에 처리 완료. 이제 사탕 제조 장비를 목표 지점에 전달하면 미션 클리어. 됐어, 미션 클리어. 10,000달러. 다음 미션, 발라스와 대면하십시오. 얘네가 나쁜 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조사를 해봐야 돼요. 자, 여기죠. 저기 있는 카발키드에 탑승하면 되겠습니다. 갑시다. 이 친구 또 만나네. 오, 뭐야, 왜 싸우고 있어 얘네. 패밀리를 방어하는 걸 도우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사람 다 죽여요. 아, 너무 많은데? 아, 너무 미안한데 이거? 오늘 발라스가 망한 날이다. 왜 이리 따뜻해 이 사람. 뭐야 이거? 어? 뭐야? 아,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얘가? 어? 너가 중요한 사람이야? 아, 망했네. 다시 할게요. 아, 피에 피가 충분하지 않았던 모양이구나. 자,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어어. 와, 이거 GTA 산드레스 같은데? 어, 뭐야? 그 느낌인데? 어, 뭐야? 오! 아니, 뭐야? 세비지? 아유, 우리 팀 지원 화력이 굉장히 짱짱하네요. 번호를 따라가십시오. 확인. 들어왔고요. 피를 찾았어요. 프랭클린 아니지? 나 좀 봐. 우린 그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 Oh shit, I'm sorry. 아니, 그럼 왜 죽인 거지? 미션 클리어. 바고스로부터 도난당한 음악 사본을 회수하십시오. 바고스가 잘못이야? 바고스가 누구냐면은 노란색 갱들. 패밀리와 발라스의 이동선을 따라가십시오. 뭐야, 둘이 이제 친구 먹었어? 여기입니다. 바고스를 처치하십시오. 이 사람 누구야? 차를 타고서 도망을 가네요. 어, 이런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머리를 쏠까? 머리를 쏠까? 쐈습니다. 이 차량의 이름은 알바니 북한역 커스텀. 굉장히 이쁘죠? 성공. 여러분들 이제 여기 있는 거 다 깼어요. 그러면 이제 사무소에 F표시가 나올 거예요. 닥터들의 차량을 레코드 A 스튜디오에 반환하려면 E키를 누르세요. 스튜디오 타임 갑시다. 플레이. 들의 차를 스튜디오로 전달하십시오. 이 차량의 이름은 듀바치 챔피언이에요. 이것도 뭐야 이 사람들. 하이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많아 이 사람들. 어? 자, 이제 건물로 들어갑시다. 일단 총잡이들 다 처리를 하고 타이어. 오, 이거 죽었다. 자, 지금 문방님 혼자 남았고요. 제가 요즘 이분이랑 레데리를 같이 하는데 이 서부 시대의 감성이 살아있어요. 머스킨 나왔죠? 이거 못 참지. 됐. 끝.
끝났다. 14,000달러. 여러분들 이제 진짜 피날레 임무 드레한테 깝치지 마. 조니 건지라는 사람을 찾아서 이제 해칠 거예요. 여기 근처에서 조니 건지를 찾아야 됩니다. 어, 여기다. 얘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을 한 거지. 어? 고용된 총잡이 설치할게요. 로스 산토스 국제공항으로 갑니다. 다 왔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조니 건즈. 여기 위에 있죠? 레일건을 준비해 줍니다. 레일건으로. 빵이야! 살아있어? 레일건 발사. 와, 이 사람 보스몹이네? 문방님 죽고, 기라님 죽고, 레일건을 버틴다고? 이걸 버텨, 이걸? 이걸 버텨? 이건 토하겠죠? 불에 붙어라. 아니, 이 사람 내구도가 왜 이리 튼튼해? 드디어 다운 시켰습니다. 아이, 기랄님. 기랄님, 안 돼. 자, 일단은 돈 감사합니다. 5달러. 지금 저희 팀원분들은 전부 죽었고요. 저만 남았습니다. 닥터 드레와 함께 여기서 교통사고를 내면은 닥터 드레님의 욕을 들을 수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미션 클리어. 정확히 200만 달러. 보시면은 제 재산이 두 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